뜨거운 사람들 5위는 잔이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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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이윤입니다. 1989년 대한민국 최초의 토크쇼를 진행했던 잔이윤 씨. 지난 21일 LA의 한 요양병원에서 몰라보게 노쇠해진 잔이윤의 최근 사진이 공개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잔이윤은 2012년 박근혜 선거 캠프에서 재외국민 본부장을 맡은 인연으로 2014년 한국관광공사 상임감사에 임명되면서 지난해까지 활발한 활동을 해왔는데요. 대한민국인은 누구더라도 70, 90시면은 쉬셔야지 왜 일을 하실라 됩니까? 제가 얼마 전에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는데요. 제가 신체 나이가 64세로 나왔습니다. 위원장님하고 상대를 해서 이 푸시업도 더 많이 하고 옆차기, 돌려차기 이런 거 앞에서 다 할 수 있어요. 하지만 81세였던 작년 4월 뇌출혈로 쓰러져 임기를 두 달 남기고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Ladies and gentlemen, please welcome. 한때 미국과 한국을 넘나들며 활약했던 잔이윤. Tonight I would like to tell you some of the funniest Korean jokes. 옛날에 봉이 김선달이라는 사람의 사람이 됩니다. 1992년 유학 시절 파트타임 가수로 활동하다가 유명 MC 자니 카슨에게 발탁. 아시아인 최초로 MBC 투나잇 쇼에 34번이나 출연했는데요. 쇼 한 번 하는데 그 당시에 2만 5천 불. 자니! 1989년 대한민국 최초의 1인 토크쇼 잔이윤 쇼를 진행하며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아, 세탁소 주인이 하모니도 몰라요? 하모니? 아메리칸 드림을 이룬 톱스타 잔이윤은 야외 수영장이 딸린 2층짜리 LA 대저택에서 화려한 결혼 생활을 해왔는데요. 그랬던 그가 어쩌다가 보호자도 없이 요양병원에서 쓸쓸한 노년을 보내게 된 걸까요? 1999년 재혼한 18살 연하의 아내와 금수를 자랑했던 잔이윤 씨. 치매에 걸린 후 아내에게 이혼당했고 LA의 저택까지 팔려 남은 재산도 없다고 알려졌는데요. 이에 전 부인 제이 씨는 두 사람은 잔이윤의 치매가 발병하기 한참 전인 2009년에 이혼했으며 이혼 사유는 치매가 아니라 잔이윤의 난폭성 때문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LA 저택 또한 결혼 전부터 본인 명의였으며 판 적도 없다며 반박했고 이혼 후에도 잔이윤을 돌봐왔고 앞으로도 그럴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한 시대를 풍미했던 잔이윤 씨의 쓸쓸한 근황은 많은 이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